이게 우리 연말 2012년 학교 왕중왕주 한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걸 학교 끝났습니다. 쫄살 같은 세월이죠. 네. 야, 뭐 왕중왕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을 하자마자 네. 작년 왕중왕보다 점수가 높은 애들이 계속 나왔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이 기타 평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 아시겠죠?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얘기하고 추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날 찍었는 걸 뭐 이걸 지금 기타 보신 분들이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59 스트랫 이제 드디어 576의 시대가 가고 59의 시대가 왔죠. 59 스트랫이 95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만점에서 45점에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점이죠. 네, 지금까지 100점짜리 기어는 하나도 없었고요. 최고점은 90이었는데 95점짜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95점짜리 기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90점짜리 기어로는 그 다음날 했던 밴드 USA 아메리칸 빈티지 오이 텔레캐스터. 네, 요게 90점을 받으면서 이번 달에 2위 기어를 했네요. 그리고 85점짜리 기어를 좀 살펴보면요. 85점짜리 기어가 에피폰의 닷 스튜디오, 그리고 야마의 SLG 110S, 네, 그리고 물론 텔레 클래식.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의 텔레가 85에, 아메리칸 빈티지 오이 텔레가 90 해갖고, 그렇죠. 텔레의 강세가 보이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의 최저점은요, 역시 팬더가 차지했습니다. 팬더가 최고와 최저를 모두 아우른 엄청난 레인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브랜드의 저력을, 네, 잘 만드는 건 잘 만들고, 그지같이 만드는 건 그지같이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 달에 워스트 기어는 50점을 받은 팬더의 기타의 슈퍼 챔프 곱하기 2. 예, 이게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왜 이거, 이런 걸 만들고? 네, 선생님이 정말 요새 최근 들어서 잘 20점 잘 안 주시는데 20점을 주고 10점을 신나게 날리셔서 50점짜리 기어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013년은 조울증이 했나봐. 좋을 때는 50점, 네, 나쁠 때는 20점. 네, 그렇습니다. 구국해서 되겠어요. 너무 감정적인 네, 점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그 점수를 이렇게 쭉 보면은 선생님이 레인지에서 더 훨씬 넘네요. 저는 25점짜리는 없어요. 35에서 45군요. 네, 30에서 45. 선생님은 20에서 50.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좀 더 레인지가 넓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80점짜리 받은 기어는 뭐 에피폰의 허밍버드 프로에다가 에피폰의 뭐 EL00 프로, 이거 다 어쿠스틱 기타들이에요. 허밍버드가 어쿠스틱 맞나요? 맞죠. 허밍버드가 일렉트릭 기타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님 맞나? 이거 아니면 잘라주세요. 파이어버드도 일렉트릭 기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 점수 대역에서는 중상위권은 에피폰에서 좀 많이 선전을 했고요.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레인지 넓게 팬더가 치고 나오면서 이번 달에는 그렇게 텔레의 강세 및 팬더의 강세, 팬더의 넓은 레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상품이 늘었죠. 지난달에 그거였어요. 탑기어가 QMZ. 네, QMZ. 네, 그렇죠. 라이벌이지, QMZ. 근데 전부 다 MQMZ로 탑기어를 써주셔서 아무도 맞추지 못한 관계로 저번 달에 상품까지 2호를 해서 이번 달에 저희가 먹을 걸 쏘는데 피자를 쏘겠습니다. 피자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맞추고 자시고 없죠. 답을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브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다 찌르세요. 그리고 모든 거를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운 좋으신 분이 신년 피자를 먹게 되는 이런 1월의 탑기어. 그렇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네, 앞으로도 레인지가 넓은 그런 20점에서 50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저 둘은 맨날 주문 30점, 40점 주고 애매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게 저희가 좀 더 화끈하게 전해드리고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좋은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어타임스 탑게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